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빙비 수열 요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AM은 A1 아래 M-1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고요. AR M-1제곱 A는 당연히 첫째 항이고 R은 뭐다? 공비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됐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합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알았죠? 이 등비수열의 합이라면은 첫째 항 죽을 뻔했다. A 첫째 항 됐지? 여기에 공비 R 곱해 뭐 나와? AR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AR제곱 셋째 항 넷째 항 AR 세제곱 등비수열은 이렇게 생겼겠네. AR M-2제곱 AR M-1제곱 이렇게 쓰면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내가 다 쓴 거야. 맞지요? 근데 내가 SN이라 하면 더한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등차 수열은 합을 어떻게 구했었죠? 이 첫 번째부터 썼던 걸 거꾸로 써서 더했었잖아. 일정하게 나오는 걸. 그지? 이 등비 수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유도 과정도 꼭 알고 있어야 돼.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랑 곱해져 있는 꼴을 몇 급수라고 하거든? 그거의 합을? 그 몇 급수를 구할 때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용해. 알았죠? 어쨌든 얘는 어떻게 합을 구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R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R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 R 곱하면 여기다 R 곱하면 뭐 되겠어? AR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써. 이쪽에다 써. AR R 곱하면 여기다 R 곱하면 뭐라고 쓸 거야? AR 제곱 여기다 R 곱하면 뭐라고 쓸 거야? AR 세제곱 R 곱하면 뭐라고 쓸 거야? AR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여기는 애가 와서 뭐라고 되겠어? AR N-2제곱 되겠지? 똑같고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다 R을 곱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 더하기 AR에 N-1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R을 곱하면 AR에 N제곱 이렇게 될 겨. R을 곱하긴 했는데 뒤로 한 칸 밀린 거야. 됐죠? 그런 상태에서 변을 뺄까 더할까 나눌까? 변변 뭐 할 것 같니? 난 뺄겠어요? 더하겠어요? 빼겠죠? 그지? 이것들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니? 빼는 거 확실해? 빼면 1 빼기 R에 SN이라고 쓸 거고 A 수학 다 사라지고 수학 그냥 AR N제곱이야? 마이너스 AR N제곱이야? 마이너스 AR에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납득해 하셨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양변을 1-R로 나눠. 그러면 1-R 분의 A로 묶을게. 잘못 썼다. 얍. 이렇게 쓰잖아? 전개하면 너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를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라고 해요. 알았죠? 요거 1 빼기 공비 거기에 n제곱 항수 n 가로 열고 닫고 첫째 항을 곱하여라. 이게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내가 얘를 마이너스로 한번 끄집어내 볼게. 마이너스로 끄집어내 보면 마이너스 a에 r에 n제곱 빼기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로 끄집어내 보면 r 빼기 1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퉁치겠지? 그리고 퉁친 걸 써보면 다시 한번 써보면은 R-1분의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가로 열고 닫고
첫째 항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맞죠? 요것도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요것이도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알겠죠? 어 뭐야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공비가 1보다 클 땐 이 뒤에 걸 쓰는 게 훨씬 좋고 공비가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여기 걸 쓰는 게 좀 더 계산하기 편해서 1보다 작을 때 뭐 2분의 1이 나왔을 때 봅니다. 알았습니까?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공비 위에 항수 올리시고 가로 열고 닫고 첫째 항을 곱하여라. 다시요.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공비 위에 항수 올리신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첫째 항을 곱해라. 이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땅땅 됐어? 연습. 첫째 항은 3이고 공비가 2인 이 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S는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항수 가로 열고 닫고 3, 첫째 항을 곱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공비 위에 항수, N계야 항수 아닌데 아무나 없으면 SN 구하는 거니까 첫째 항을 곱하여라. 이쁘게 정리해주면 3. 이렇게 되겠대. 전기까지 한 거야. 분모 1이니까 됐냐? 됐지요? 한 번 더. 첫째 항은 3이고요. 이딴 거 해봐. 2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공비 빼기 1보단 1 빼기 공비가 더 나아. 그래서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위에 항수.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첫째 항 2를 곱하여라.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근데 얘를 사람들은 2분의 3이라고 하겠죠? 1분의 2를 2분의 3으로 계산하면 몇 나오겠어, 이거? 3분의 4 나오겠지? 맞니? 맞죠? 그리고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전개해서 써도 되고, 제발, 이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고 플러스로 바꾸면 안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 나 충격 먹어. 알았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쭉 가자. 9-20번입니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204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써도 되니나? 난 S10이라고 읽어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읽는다?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입니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쓰면 되고요. S10은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항의 개수 몇 개야? 10개. 가로 열고 닫고 첫째 항 몇이야? A. 이렇게 쓴 게 몇 나왔다? 2046 나왔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문제는 끝나는 거야. 그냥 공식에 적용하는 연습이죠. 납득하셨죠? 그래서 양변을, 이거 1이니까 됐고, A에 1024에서 1 빼면 뭐야? 1023이라고 될 거고, 2046. 1024에서 1 뺀 거야. 2의 10제곱 1024잖아. 그럼 약분하면 몇이라고 나오겠습니까? A는? 2.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간단한 공식 적용 연습 문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다. 답은 4번. 9-21번입니다. 짜잔.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 는 1이고 일곱 번째 항부터 12항까지는 2, 13항부터 18항까지 합은 뭐야? 이렇게 물어본 상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가자. 등비수열이래. 근데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은 구했다? 구해져 있다? 얘를 이렇게 쓰면 괜찮겠지? 근데 이 두 번째 있는 줄이 문제네. SN이라 하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 건데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더하고 있어? 일곱 번째 항부터 더하고 있지. 뭔가 좀 짜증나네. 어떻게 둬야 될 것 같아?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양변에 뭘 더하면 돼? A1부터 A6까지 더하면 되겠죠. 나 째려보고 있는 중이니 여러분들? 어? A1 더하기 A2 더하기 딱! 이렇게 더하면 되지 않을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6까지 더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6 더하기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가 몇이라는 걸 알고 있어 현재.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S12는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그러면은 얘도 당장 못 구해도 선생님 여기에 얘는 당장 못 구해도 A1부터 A18까지 이걸 우선 구해서 답을 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 다 하셨습니까? 그리하여 얘 공식부터 써볼게.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함수 6개 첫째 항 A 얘가 1 나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얘 갑니다.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함수 12개 바로 열고 닫고 첫째 항 했더니만 3 나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구하려면은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함수 18개 A 이거 구하면 되겠죠. 납득했습니까? 그래서 계산만 잘하면 돼. 모르는 문자 A랑 R 두 개 모르는 문자 A랑 R 두 개 뭐만 잘하면 풀 수 있다? 열림만 잘하면 풀 수 있어.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그죠? 그래서 풀기 위하여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등비수열 연립할 때 내가 더하는 게 좋댔어? 빼는 게 좋댔어? 곱하는 게 좋댔어? 나누는 게 좋댔어? 나누는 게 괜찮다고 했죠? 그죠? 자니? 너 자고 있지? 그게 뭘 앉아 눈빛이 자는구만. 정성이 날 채우고 있다 뭐 이런 눈빛이구만.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쫙 나눌 거야. 그래갖고 R-1에 A에 R6제곱 빼기 1 이렇게 할 거고 그죠? 앉아 바로 약분을 하면은 으악! 이렇게 되겠지. 남는 걸 써주면은 I6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얘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래갖고 폭풍 합차공식을 쓰면은 R의 6제곱 마이너스 1 R의 6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거기에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3이야! 그러면 R의 6제곱은 몇라는 걸 알게 됐어? 2라는 걸 알게 됐지. 맞잖아. 1 넘어가면 아래 6제곱은 2잖아. 맞지요? 그래서 이게 2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여기다 넣어. 그러면은 R-1분의 A는 2 빼기 1이니까 1이고 1이라는 걸 알게 됐네. 여기서 R을 2에 6제곱근 2 이렇게 쓰면 좀 우울해지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와 이거 수학 그지 같은데 이런 느낌 날 거 아니야. 잠깐 그러기 전에 일일이 다 구하기 전에 잠깐만 봐. 이거 봐. 이거 보면은 얘 이렇게 쓰면 참 좋지 않을까? 이 아래 18조급을 아래 18조급을 이렇게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확인해봐.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리하여 R-1분의 A는 뭐라고 나와있어? 1이라고 나와있고 이 R제곱은 뭐야 6제곱을 이용해서 써야지 바보 정다우마. 그래갖고 6제곱은 2니까 6제곱에 3제곱이라고 써야지 그치? 이러잖아. 뭘 내야 누가 내라고 했어 아까 전에. 틀린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갖고 여기다 2를 넣으면은 8 빼기 1이라고 해가지고 답은 7이라고 내면 돼요. 납득합니까? 충분히 됐지? 잘 잠깐 들어. 근데 첫 장부터 18번째까지의 합이 7인 거잖아. 첫 장부터 18번째까지의 합이 7인 거잖아. 근데 나는 14항부터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어디까지 빼줘야 돼? 첫 장부터 12항까지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12항까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몇 시라고 나와 있어? 3. 그래서 7 빼기 3 해가지고 답은 몇이다? 4라고 낼 수 있으면 돼. 등비수열 2, 4, 3, 6, 12, 24, 48, 96. 뭐야, 두 배, 빨리 두, 빨리 두 배! 191. 알았어. 혼잣말 했다. 등비수열이지? 괜찮죠? 어? 등비수열의 성질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아세요. 알았죠? 자, 얘 제곱할 거야. 9. 다 바꿔, 다시. 숫자 제곱하기 싫어졌어. 1. 아니야, 1 안 좋아. 아, 뭐가 좋을까? 2분의 1. 3분의 1.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아, 머리 아파. 등비를 2로 하고 숫자를 뭘로 하면 참 좋아질까? 이게 좋. 에이. 제일 만만한 숫자 맨날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 등비수열 맞죠? 등비수열 맞지? 제곱해. 1, 4, 16, 64.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 256. 외워라.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야? 어머, 등비수열이 됐네. 3제곱 할 거야. 3제곱해. 3제곱해. 성현이 통과. 그만, 이제 안 말해도 돼. 다은이 해. 다은이가 해. 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한 번 더 해, 너. 334야? 믿고 갈 거야. 됐지? 곱하기 몇이야? 8. 곱하기 몇이야? 8. 곱하기 몇이야? 8430인데? 틀렸는데 이미? 뭐야? 8에 세제곱 다시 해. 다은이가 해. 책임져. 외우는 건 아니지만 벌 준 거야. 대답 안 하길래. 뭐야, 야, 이거 왜 한 거야? 막 이런 거 해봐요. 야, 난 기계인 줄 알았어. 막 계속. 와, 내가 진짜. 야. 2의 3제곱에 3제곱인데, 2의 9제곱인데, 이거를 막 이상하게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 그렇게 서글프지 않네, 좀? 도대체 지수법칙을 왜 반 걸까?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 1, 8, 64, 512. 8432, 8648, 그지? 됐죠? 여전히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오, 봐봐, 이거 제대로 익혀야 돼. 간다. 루트 씌울 거야. 뭐야, 루트. 1, 루트. 2, 루트. 4, 루트. 8, 루트. 16, 공비 뭐야? 루트 2, 공비 뭐야? 루트 2, 공비 뭐야? 루트 2. 이 정도만 됐어도 이제 다 되는 거 맞니? 요놈의 등비수열은 신기하게 제곱, 세제곱, 루트. 내가 한 이 모든 행동은 지수법칙과 연관된 행동 아니야? 지수를 두 배 한다, 지수를 세 배 한다? 그지? 지수를, 이거는 AN의 2분의 1 제곱이잖아. 맞지? 응? 내가 쓰긴 이렇게 썼지만, 이건 AN의 마이너스 1 제곱이야. 맞지? 역수취해봐. 1분의 1, 역수취해봐. 2분의 1 역수취해봐. 4분의 1 역수취해봐. 8분의 1. 여전히 무슨 수열이야? 알 수 있는 사실. 등비수열은 제곱, 세제곱, 네제곱, 루트, 세제곱근, 네제곱근, 역수. 이 모든 지수의 지수법칙에 관련된 행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등비 수혈이 되고 첫째 항은 그것만큼 제곱하면 제곱만큼 역수치하면 역수치하는 만큼 첫째 항이 합치면 1이라서 별 변화는 없지만 그렇게 될 거고 공비도 그것만큼이야. 공비도 제곱하면 제곱한 거 공비도 세제곱하면 세제곱한 거 공비도 루트 쉬면 루트 쉬는 거 역수치하면 역수치한 거로 될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갖고 마치 형제 자매 남매처럼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등비 수열은 지수 법칙에 관련한 행동을 하면은 여전히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 될 거고 이때 첫째 항이 A면 제곱을 하면은 A 제곱이 될 거고 공비면 제곱을 하면은 I제곱이 될 거예요. 제곱만 썼지만 무슨 의미를 하려는지 알겠죠? 예시 많이 들어줬으니까. 피해 다 했겠지. 또 하나 성질.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여전하죠? 가자. 두 개씩 더해. 은영이 뭐해? 빨리 말해. 두 개씩 더해. 두 개씩 더해. 두 개씩 더해. 이 수열 역시 이것도 등차수열에서 봤던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간격이 일정하면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였지? 더하는 개수가 일정하면 여전히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두 개씩 더하고 세 개씩 더해도 개수만 똑같이 유지시키면 무슨 수열이 나온다? 등비수열이 나오는 거야. 맞죠? 문제 다시 풀고요. 2. 봐. 1항부터 6항까지야. 몇이라고 나와 있어? 1. 따라왔습니까? 7항부터 12항까지야. 뭐라고 나와 있어? 여전히 6개야. 2라고 나와 있어, 문제. 13부터 18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은 얘랑 여섯 개 더 했으니까 무슨 수열이야? 여전히 등비 수열이겠지. 1 곱하기 2 공비 2네. 공비 뭐야? 2겠네. 4가 답이에요. 준비됐습니까? 다음 수열에 1반항을 구하세요. SN 가지고 AN 구하기 기억나?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설명 좀 해주세요. AN은 SN 빼기 그렇지. SN-1 N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1은 누구를 이용해서 구한다? N을 이용 얘는 등차 수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등비 수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SN에 관한 식에서 다 적용할 수가 있어. 적용할 수가 있어. 알았지요? 그래서 똑같이 구하면 되죠. 시작해볼까? 그래요. 가십시다. 왜 웃는 거야? 나 웃기게 생겼어? 자, 가봅시다. AN을 구해보면은 AN은 SN-1이지. 공감하시는 거 맞죠? SN아 넌 누구니? 난 2에 n 플러스 1제곱에 마이너스 1이란다. 으악! 이렇게 될 거고 빼기 SN-1이라 하면 여기다 N-1 여기다 N-1을 넣은 거니까 N-1을 넣은 다음에 1을 더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2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집중한 거지. 그래서 마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라질 거고 뺀 거니까 2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에 n제곱. 여기 때문에 이거 일부러 풀어주는 거야. 똑같은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왜요? 이 계산이 상당히 어렵거든.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수 법칙에서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 저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계산해? 나눈다. 낮은 뭘 내야 이런 말 안 했었나? 낮은 지수로 묶는다 아니니 내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란 사람은.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에 n 플러스 2 나죠? 2에 n이 나죠? 2에 n이, n제곱이 낮은 거지. 얘로 묶어. 그러면은 전기에서 너 나오려면은 2에 1제곱 있어야 돼. 지수 법칙.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갖고 얘를 계산하면 여기 1이니까 그냥 2에 n제곱. 이렇게 쓰면 돼. 얘가 an이니까 an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2에 n제곱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다. 이해하셨죠? 끝. 뭘 끝이야? 뭘 끝? 왜 필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A1은 어떻게 구해? S1을 이용한다고. S1은 여기다 1 넣는 거야. 그럼 얘 제곱에서 1 빼는 거니까 몇이야?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의 심리 상태는 접근 금지라고 하면 여기 한번 1 한번 넣고 싶잖아. 갖다 달라. 이대로 냅두면 돼. 밑에 거 풀어봐. 원래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다 맞췄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얘를 이렇게 쓴 건데 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맞아. 덜이라고 둘게. 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살짝 깊게 주의 깊게 살펴봤더니만 별 곱하기 아래 n제곱 마이너스 별 이렇게 생겼고 이게 n일 때 얘기야. 이게 뭐일 때 얘기라고? n일 때 얘기야. 얘랑 부호만 반대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은 꼭 그렇게 생겼어. 등비수열의 합은 꼭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렇게 생겼다고. 잘 봐. 얘는 첫째 항 이상한 애잖아. 첫째 항은 3, 둘째 항은 4, 8, 16, 32 이렇게 가는 애잖아. 그치? 근데 이런 형태로 한번 수열 하나 만들어 볼게. 딱 이런 형태로 생긴 수열 아닙니까 지금? 맞죠? 그지? AN 한번 구해볼게요. AN을 구하기 위해서 SN 빼기 SN-1을 시전하면은요, 여기서 3 곱하기 2에 n제곱 마이너스 3에서 괄호 열고 닫고 빼기 3 곱하기 2에 n제곱 마이너스 n-1에 어우 숫자를 똑바로 써.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런 상태에서 얘랑 쏙쏙 사라질 거고 남는 걸 써주면 3 곱하기 2에 n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낮은 지수로 묶는다를 시행하면은 낮은 지수로 묶을 거야. 3 곱하기 2에 n-1제곱이라고 쓸 거고 여기에 2 빼기 1이라고 될 거야. 이렇게 전개하면 너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너 나와.
되겠지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3 곱하기 2에 n-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게 an이고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잖아. 그래서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봐. 그러면은 6에서 3 뺀 거니까 3이지. 맞죠? 근데 여기다 1 넣어봐. 2의 0제곱은 1이고 1 곱하기 3은 3이잖아. 똑같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고. an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 첫 장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얘는.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얘랑 차이점 알겠지? 얘는 이렇게 써야 되고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얘는 1보다 크고 나왔다. 따라왔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게 좋지 않을까? 너랑 구호가 다르고 여기가 n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n 아래쪽에 있는 게 무조건 뭐야? 공비 아니야? n 아래쪽에 있는 게 무조건 뭐라고? 공비잖아. n 아래쪽에 있는 게 무조건 뭐야? 공비잖아. 보자마자 공비는 2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런 다음에 첫 장은 어떻게 찾아요? S1 이용하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어. 3, 2, n-1제곱 바로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납득하니? 저런 형태일 땐.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아니, 이런 얘기라고. Sn이 만약에 3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면 얘는 백방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부호만 다르잖아. n이잖아. 맞지요?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an 구하라고 할 때 얘 같은 경우는 공비가 5야. 5에 n-1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 a만 쓰면 되잖아. 1 넣으면 되잖아. 15에서 3 빼면 12 이렇게 되는 거라고. 따라왔어? 괜찮아? 확실히 됐어? 아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됐으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니? 이렇게 생겼겠네. 1을 넣었을 때 뭐 넣어야 돼? 3 넣어야 되겠지. 1을 넣었을 때 3 넣어야 되니까 2별에서 별 빼면 3니까 별은 3. 납득되니? 이래도 좀 빨리 구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누가 뭐래도 등비수열이잖아. 맞지? 어? 그러면은 공비가 4잖아. 공비 4잖아.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지? 1 넣으면은 5 나와야 되네. 그지? 1 넣었을 때 5 나오려면 4별에서 3별 빼면 3별. 3별이 5 나오려면 별은 3분의 5.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전혀 납득 못 하겠어요? 아니면 공식을 열심히 쓰던가. 나 혼자 틀린 거니 지금?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라. 그냥 니 혼자 하세요. 이렇게 냅두지 말고. 자 다음 문제 별표 쳐. 3개. 첫 장부터 등비수열. 하고 전 마실게요. K 몇이야? 몇일까? 어? 2분의 1. 빙고. 부호만 달라야 돼? K는 D, N, D 딱 보면 되는 거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이제 정석적으로 빨리 풀고 이제 쉰다. 한 이 정도에 여기에서 끝내볼까? 이 칸 안에 해보자. 자, 선생님 AN을 구하라고 하면은요 SM-SM-1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SN제곱은요 2의 M 빼기 1 빼기 K가 될 거고요. 빼기 2의 N-2에서 빼기 K를 뺀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M-1을 주면 M-1에다가 1을 빼주면 M-2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될게요. 그래서 얘를 마저 계산하면 크크 사라질 거고 2의 M-1제곱 빼기 2의 M-2제곱인데 정다음이 그랬어요. 낮은 지수로 묶어라. 낮은 지수로 묶어라. 를 시행하면 2의 M-2제곱이 될 거고 전기하면 넣어놔야 되니까 2고 빼기 전기하면 넣어놔야 되니까 1이 될 거야. 그래서 AN은 2의 M-2제곱이라는 걸 알았네. 단 2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A1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S1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1을 넣어요. 그러면 2의 0제곱은 1이니까 1 빼기 K라고 쓸 수가 있겠네?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럼 이 수열은 지금 첫 장은 얘, 둘 장부터는 등비수열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첫 장부터 등비수열을 하면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둘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같게 만들려면 1을 넣는 거야.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네.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지? 거기에 1 마이너스 K. 그래서 크, 촥 넘어가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죠? 이게 정상적인 풀이. 얘는 등비수열을 해부했던 사람들만의 풀이. 근데 나만 해부한 거 아니고 딴 사람들도 다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해. 쉬겠습니다.